올해는 많은 성과가 있었던 그런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 잠깐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올해 이제 국내 매출만 1조 원이 달성이 됩니다. 예. 해외까지 하면 한 1조 4천억 가까이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올해 이제 1억 불 수출 탑 수상이 확실시 됩니다. 예. 예. 이제 저 수상식은 이제 12월 5일 날 있을 겁니다. 이미 우리는 매출액을 다 수출액을 달성을 했기 때문에 예,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애터미 파크가 준공이 되고 국내외 건축상을 받았습니다. 국내에서는 건축가 협회에서 주는 대상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세계적인 건축상인데 그 아티텍처 마스터 프라이즈라고 하는 미국에서 주는 상을 받았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애터미 오로지풍 크러스터 공장이 이제 올해 완공이 됩니다. 거의 다 지금 되었고, 저 안에는 이제 식품, 우리 뭐, 여러 식품들이, 식품 회사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이제 식품을 생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설립한 시기는 원래 보통 맛집이라고 하는 집들 있잖아요. 전국의 맛집에 있는 그 식당의 음식을 우리 회원님들에게 좀 드실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거를 추진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양을 대지를 못해요. 둘째는 유생시설이 바로 끓여서 내면은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식약청의 허가를 받기에는 협삽시설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포장시설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방안을 낸 게 뭐냐면은 우리가 공장을 지을 테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뭐 한 10개 정도 이렇게 공장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판들을 나눠 놓을 테니까 거기 와서 생산을 하세요. 그러면은 거기는 이제 협삽시설이 다 들어가 있고 가운데 포장라인이 공용으로 쓸 수 있는 포장라인이 하나 있죠. 그러면은 거기서 생산되는 것들이 다 이제 양도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공장들을 모아놓은 공장이 바로 이제 애터미 오롯 식품 클러스터입니다. 거기에 한 7천 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강당도 지어집니다. 보통 지금 여기 한 2천 명 정도 앉아 계시죠? 7천 명이면 어느 규모인지 대충 짐작이 가시죠? 예. 그래서 굉장히 큰 강당이 하나 들어갑니다. 그런데 7천 명이 모이면은 저희 주변의 공단에 보통이 마비가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한 5천 명만 수용을 하고 임페리얼 마스터 승급식이라든가 이런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이제 거기에 7천 명까지 수용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직접 판매 산업협회 11대 회장으로 또 취임을 한 그런 계획도 합니다. 그리고 월드 페더럴 다이렉트 셀링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하는 세계 직판 협회의 CEO 카운슬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전 세계에서 1조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직접 판매 회사.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뭐 에이본이라든가 아멜이라든가 샤프라든가 이런 세계적인 직판 회사들이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 꼭 매출만 가지고 그 CEO 카운슬 멤버로 추대해 주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2조 3조 매출을 올리더라도 이거는 좀 몽트리 같은 회사 같다 이러면은 거기에 이제 초대를 안 합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경영자들만 한 20명 정도가 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뭐 제이벨 앤델 뭐 리치 디보스 이런 분들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자녀분들이 거기에 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세계 최고의 그런 경영자들만 모이는 그런 카운슬에 제가 이제 그 멤버로 초대를 받았고 거기에서 이제 좀 한국의 애터미가
급부상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잘 되는지 얘기 좀 해달라고 그래서 특강 시간이 한 45분 정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요, 거기서 발언하는 것은 10분, 15분을 안 넘어갑니다. 왜냐하면은, 부모 때부터 이 얘기를 들어왔는데, 한때 이 업종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더 들을 게 있겠어요. 그래서 잠깐만 얘기해도 다 알아듣기 때문에, 길게 얘기하는 것이 아닌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애터미 특별히 45분 시간을 대접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중국에 있는 우리 공장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저기에도 지금 이제 우리 식품이 중국으로 들어갈 때 관세가 30%가 되는 그런 품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관세 너무 많이 물고 들어가면은 이제 회원님들이 너무 비싸게 사야 되니까 중국에 다해 공장을 지어야 되는, 그래서 한국의 기술 노하우를 그대로 가져가서 직접 거기서 생산을 하는 그런 공장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한 5천 명 들어가는 애터미 강당이, 대형 강당이 거기에도 동시에 착공이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 오픈식을 했죠. 그 다음에 생활환경디자인연구소가 정부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디자인 그런 전시회에 초청이 돼서 저희가 대통 마케팅 회사로서는 처음으로 디자인 페어에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또 우리 더 페임이 수상하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컴생토만의 100억을 기부를 했고, 임페리얼 마스터 두 분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린리 학교가 개교를 했습니다. 천안에 있는 기독교 대안학교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국민일보에서 기독교 대안학교 중에서 저희가 또 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개교 첫 해에 그 우수 교육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대상을 수상한 것은 매우 특이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림이 인도 학교가 오픈이 돼서 지금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학교가 우선 통화해서 119명 학생들을 수용을 하고 11분 정도의 선생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들은 매우 우수한 그런 인재들을 모았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들인데요. 당연히 대학 나오고 영어 당연히 잘하는 분들이고, 그리고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분들이 7명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도 아마 그 정도 학력을 가진 선생님들로 구성된 학교 드물 거예요. 그걸 운영하고 계시는 에비 목사님은 또한 박사님이시고, 그래서 초등학교 기본은 매우 유능한 그런 인재들이 조사로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돈을 버는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하면은 또 다른 10년 동안은 이 돈이 정말 잘 쓰이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성경에 보면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느니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 원을 쓰고 30만 원, 60만 원, 100만 원의 효과가 나도록 써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는 가운데 어떻게 돈을 쓰는 것이 효율적이겠는가?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이 제일이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것. 그래서 다음 세대는 보다 더 정직하고 더 착한 그런 세상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더 하나님의 영성이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학교를 설립해서 교육을 해나가고 있습니다.